푸근한 산세가 마치 엄마의 품과 같다는 지리산. 그 지리산 자락에 행복한 시골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세미가 뚫었던 피어싱 개수는 총 17개이다. 아이들은 함께 부대끼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시면 돼요. 학교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몸으로 삶을 체험하죠. 주로 큰 나무 주변에서 하면 된다.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흙을 밟고 교실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아이들. 덕분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 이곳은 오지마을 행복한 시골 학교입니다. 얘들아, 일어나! 7시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 얘들아, 일어나. 잘 잤어? 아직 한창 자랄 때인 10대의 아이들. 침대에서 몸 한번 일으키기가 힘든 시절이긴 하죠. 그래, 이 방이다. 204호. 민소. 그냥 민소야, 이제 일어날 때 됐어. 일어나. 이제 일찍 일어나야지. 아, 왜 할 게 없어? 머리 안 감아? 저 예쁘게 입는다며. 신경 써서 입는다며. 클로즈 안 좋으세요? 일찍 일어나. 너 늦게 일어나자. 제일 네가 아직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일어나기 처음에 힘들어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7시에 한번 깨우고 7시 반에 한번 깨우고 막판에 한번 더 깨우고 이런 식으로 깨워야지. 몇 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8시까지 내려와서 식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안 일어날 수는 없지? 민경아, 얼른 준비하고 내려오고! 매일 아침이면 선생님과 아이들은 잠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얘들아, 일어나자. 전화. 주원아, 준서가. 7시라고는 해도 아직은 캄캄한 겨울 아침.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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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감으러 가자. 머리 감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그래도 기특하게 주섬주섬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10대 시절. 여학생들은 이 아침이 더욱 바쁩니다. 왜? 잠 온다고? 야, 지금 나 아침부터 고데기 아니야? 씻었어? 아무렴요, 미모를 유지하려면 부지런함은 필수. 어른들 눈에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쁜 아이들이지만 요즘은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다죠.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손길을 움직입니다. 사용 가능한 화장품들만 들고 왔어요. 화장품들 중에도 이 성분이 안 좋은 성분이 많은 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성분이 없는 것들이에요. 각자 이렇게 저마다의 아침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기숙사를 나섭니다.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학교 식당인데요. 한창 자랄 나이에 아침밥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양껏 듬뿍 담아보면 돼요. 등교 시간에 쫓겨서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때운다는 요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먹는 아침밥은 그야말로 꿀맛.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학교 떠나면 이런 거 못 먹으니까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남김없이 싹싹 밥풀 하나까지도 챙겨가면서 알뜰히 먹은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개수대로 향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이지만 아이들에겐 무척 익숙해 보입니다. 제가 먹은 건 자기가 시키는 게 맞지 않은데. 집에서도 그래? 아, 네, 집에서 잘 안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만? 네. 학생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공부라고 여겨지는 요즘 시대다 보니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또 다른 가치에 더 많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련된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어색하고 좀 거칠어도 아이들 안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걸 도와주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지리산의 넉넉한 마음을 닮은 걸까요? 편의시설과 학원 건물이 아닌 자연에 둘러싸인 학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핸드폰 게임이라도 하나 했더니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 드는 중학생이라 좀 낯선데요. 텅 비어있는 시간이 더 긴 곳이 아니라 기타 선율이 흐르고 농구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는 낭만이 살아있고요. 교무실엔 어째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왠지 딱딱하고 무서운 교무실과는 너무 다른데요. 네, 굳이 그 뭐야 이 빨간 줄 다 없애야 할까요? 선생님 그럼 내 것도 왜 안 고쳐요? 짜요. 저 짜요 있는 보컬 띄우고 등에 도전한 띄우고 아쉬운 띄우고 전뿐이고 붙이고 학기 때는 이 너무 많아. 쌤들이 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주시는 그게 있고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 약간 가족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태도에서 저도 여기 들어오고 싶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은 이런 걸 못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여기에서는 진짜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서 사람이 좋다는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배우는 날입니다. 밑으로 가면 가져오기가 힘들어. 주로 큰 나무 주변에서 하면 된다. 부엽토가 이제 남은 잎이 썩어서 흙이 되기 직전에 거름을 가지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미생물로 우리가 영양분과 그걸로 이제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재활용하고 그러려고 이걸 하고 있다. 이 학교와 마을에선 생태 화장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태 교육의 일환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할 부엽토를 캐는데요. 거참 보면 볼수록 요즘 중학생의 생활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게 나무 이런 거나 돌 저기 있는 게 땅 파면 살짝 폭신폭신한 거? 이런 게 불토예요. 똥을 싸면 이걸로 꼭 덮어야 되니까 학교 화장실이 돼가지고. 벌칙 아니더라도 종종 와서 이렇게 필요. 감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어렸을 때는 안 익숙해가지고 더럽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흙 만지고 이런 거에? 네. 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많은 자연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되게 많이 더 좀 생태적이게 변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에 익숙했던 요즘 아이들에게 생태 화장실은 적응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척척 부엽터도 캐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소중함도 깨닫는데요. 하지만 아직 교육은 끝나지 않았으니 화장실 청소가 남아있습니다. 오랜만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니 그 옛날 학창시절의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도구가 세 개야. 너희들은 옮겨주거나 싫거나 이걸 하면 돼. 아, 네. 그 다음에 애들이 작업할 곳을 너희들이 탐색을 해야 돼. 아, 자, 저 상태 파악해라. 장갑 끼고 빨리. 잘 봐. 있나 없나. 여기 안 썼고 안 써? 있어. 있잖아. 있잖아. 저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여기. 뭐라고? 머리 조심하고 안내 들어가. 야, 그 영화에서. 긁어내. 몸을 잔뜩 수그리고 들어가서 냄새도 참아가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이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겠죠. 긁어낸 배설물에는 산에서 캐온 부엽토를 뿌려주면 이것이 또 거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곰뱅이가 살아있는 게 이 속에 영양분을 먹고 이 애들이 크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똥처럼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 정도면 바로 거름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애들도 먹이가 있으니까 산 것처럼. 굼벵이까지 사는 말 그대로 딱 생태 화장실이죠. 더럽다고 피하기도 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했지만 또 제법 진지하게 청소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제가 다 흐뭇해지는데요.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에 냄새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왜? 아 그냥 사람들이 이 냄새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레전드. 아, 진짜 아닌 것 같아. 냄새 참아가면서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이 또 성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좋지. 잘했어 잘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환이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생태적인 삶의 한 가지인지를 같이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이 시기는 그냥 환경만 주어줘도 애들은 그 속에서 배운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걸 사실 누가 가르쳐서 잘하겠습니까? 그냥 두어도 스스로 자라는 나무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다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옆에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런 교육을 하고 싶었던 선생님들이 이 학교로 모였습니다. 가자. 이임주 선생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아들과 함께 퇴근했는데요. 한창 젊은 20대에 대안교육을 하고 싶어서 찾았던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초대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오시면은 같이 먹을 거야. 괜찮아? 같이 먹을 수 있겠어?
지금은 이렇게 교통편도 좀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학교 내려다 주면서 막 울고 가시고 이런 촌에서 네가 왜 있냐 그러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여유롭고 뭔가 할 수 있는 도시보다 할 수 있는 거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시골이 좋아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삶이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예 정착을 하면서 시골 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아, 왔습니다. 네. 늦었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우 나우 나우. 와우. 와우 와우 이거. 별로 살인 건 없어요. 아 그러게. 네. 아 봉골레 아니네.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닌데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선생님. 굳이. 이 산촌마을 학교로 온 데는 모두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재앙이다. 다시는 못 살겠더라. 고시원에서 고시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웃도 없고 충동증이랑 알레르기 다 없고 내려왔죠. 아 도시는 안 맞구나. 슈퍼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그리고 이 마을에 사시지 않은 쌤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회포를 푼다든지 좀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좀 쏟아낸다든지 되게 그런 식의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공간 좀 쌤 집 그냥 찾아가서 좀 때로는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는 되게 큰 도움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시골들을 다녀서 비록 도시에 편의 시설은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으니 이곳이 더욱 좋습니다. 생태 마을인 이곳엔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서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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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왜 안 끝나? 끝났어. 끝난 뭐야 이거? 매트리스로 해야 하잖아. 매트리스? 홈맘 이거 다 해요. 다 해야 되겠다. 고, 합시다. 이거 또 까는 거니까. 렛츠기리. 보통의 집과는 다르다 했더니 여기는 일명 홈스테이입니다. 아이들은 기숙사나 이 홈스테이에서 지내게 되는데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하나의 형태인 거죠. 맛있겠다. 발 다 닦았어, 발. 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엄마가 키운 유정란이다. 와, 진짜요? 어? 그 다음. 아, 몰랐어? 네, 몰라서. 아이, 뭐라고. 자, 자일이랑. 홈맘, 예, 예. 그게 뭐예요? 홈스테이 맘. 맘. 엄마, 네. 엄마라는 뜻이라 해야 되나? 그냥 네. 홈맘이라고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교가 많다 해야 되나? 남학생인데도 막 이렇게 그 제잘제잘 그리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자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 쌤이 안 보여줬어요. 오, 왜? 홈맘 박필선 씨도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집을 떠났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들들이 생겼는데요. 홈스테이 덕분에 학교와 마을, 어른과 아이들 모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홈스테이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시설이 기숙사보다 훨씬 좋아요. 난 집 같은데. 아, 집 같다고? 네. 자기 방처럼.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 아이만 뭐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지만
근데 여기 마을에 와서 보니까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이를 이제 보듬어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챙겨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또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신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함 대신에 택한 소중한 가치는 가로등 대신에 만나게 된 밤하늘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 아이들이 오늘은 학교가 아닌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있는데요. 들어와. 야, 많이 컸네. 어? 앉아. 이거는 박하하고 메리골드 섞은 차야. 섞은 거예요?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섞었어요. 니가 어떻게 지냈어? 한마디씩 해봐. 저는 필리핀에서 요즘 중2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있는데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어른과도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서는 10대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았고 오늘은 메리골드 차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면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케이. 따시면 돼요. 이게 메리골드가 눈에 좋아. 눈에 좋아요. 12월 중순에도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올해 마지막 메리골드를 수확하는 중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어때? 빌리지 피플을 기획한 윤인숙 씨는 재밌지? 마을의 대표이면서 또 이 학교 졸업생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마을에는 학교가 엄청 중요하죠. 학교 없으면은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겠죠. 네. 그래서 이 마을과 학교를 만들어주신 그분한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여기 학교 보내려고 귀촌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귀촌했어요. 얘들아 그만 들어가자. 포장하자 이제. 네. 우와, 아 이렇게 돼 말리면? 네. 우와. 내가 우와. 많이 말려놨지. 우와. 자, 여기 놓고 잘 말린 메리골드 꽃을 봉투에 담는 아이들이 뭔가 흥에 겨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하나 직접 해보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더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팔아서 얘네들이 이제 벌어온 돈 가지고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모아가지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사 먹었어요. 니네 너네 햄버거 먹었을 때 기분 어땠어? 진짜 좋았어요. 30일 자연산은 다 거의 다 먹죠. 뿌듯했어요. 그렇지. 니네 돈으로 먹으니까 뿌듯하지. 35. 좋죠. 여기는 학교에 들어오면 일단 스마트폰은 학교에다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뭐 컴퓨터도 딱 시간 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먹는 거. 도시에서도 먹는 거 어떻게 자제가 안 되잖아요. 눈앞에 뭐 다 파는 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네, 학교에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주고 뭐 가게가 없으니까 사 먹을 데도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애들이 집에서는 안 먹는 거 뭐 과일 이런 거 줘도 잘 먹어요. 뭐든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안전한 먹거리 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아이들을 위해 귀촌했지만 어른들도 행복한 마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었고 아이들은 떠나서도 어른들은 남았습니다. 원래 원주민은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냥
가수원. 가수원이었는데 여기를 마을을 개발을 한 거죠. 여기는 저 해동검도 저기 원장님이시고 우리 3학년 아이가 여기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마을 학교 다니는 아이네 집이에요. 윤인숙 씨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 드디어 도착한 작은 건물. 네, 여기는 마을 전방이에요. 한 2년 됐나? 만들어진 지? 주민들이 좀 재밌게 협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 가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정겨운 마을 전방. 직접 만든 물건도 좋고 아껴서 고이 쓰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그 흔한 슈퍼 하나 없지만 주민들이 함께 꾸려가는 이곳이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죠. 언니 어서 오세요. 잘 지냈어? 온 김에 직접 만든 수제 비누도 한 캔에 올려놓고요. 요즘 베이커리에 푹 빠졌다는 딸이 만든 빵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각자 사느라고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맺어진 인연 덕분인지 언제 만나도 참 한결같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 와서는 애가 그냥 그 또래들하고 그냥 있는 애들 몇 명하고 진짜 막 게으리고 산이고 막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그냥 닿는 대로 그냥 집집마다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오고 그걸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진짜 애를 마을에서 돌봐줬지. 결혼하면 나는 자기는 예식장에서 안 하고 마을에서 하겠다. 그 소리를 해서 내가 아니 우리 집 거기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마을에서 하겠다는 거야. 어머 어때 언니. 그래서 그냥 그래라. 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을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하도 뭐 피부가 되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도 김장을 담가야 합니다. 물론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부터 그 모든 과정을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데요. 솜씨 좋은 엄마들처럼 척척 해내지는 못합니다. 좀 느리고 조금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김장을 내 손으로 직접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서 김장 축제라고 표현을 해요. 축제가 뭐 별건가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웃고 떠들면 그게 바로 축제죠. 함께 장난도 치고 챙겨주기도 하고 웃음이 떠나질 않는 아이들 덕분에 힘든 김장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앉아서 구경수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여기 신들이랑 김장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농사도 해보고 하는 게 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경수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건 여기서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진짜로 추운 거 빼면서 재밌어요.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배추 절이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물키면 서로 막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배추 찍고 막 놀기도 하고 그래서 다 재밌고. 추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김장은 바로 이때부터죠. 잘 절인 배추에 이제는 양념을 버무릴 준비를 하는데요. 꽤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할 테니 걱정 없습니다. 아이들도 몇 번 해봐서인지 벌써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행여나 흘러내릴까 머리카락 단단히 동여 매고 앞치마끈 질끈 묶고 흥겨울 음악까지 있으니 준비 완료. 지금 반별로 계신 쌤들이 이따 시작할 때 시범을 보이신 거야. 그러니까 양념장이랑 적당히 해서
우리의 손맛으로 내년 한해 김치를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오케이. 김장 전 철저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제각기 자기 몫을 다 합니다. 직접 만든 양념을 각 반별로 나르고요.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는 것도 다 아이들의 몫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김치가 맛있는 걸 보면 아이들의 웃음도 김장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바로 해서 먹는 이 김치의 맛. 서로서로 챙겨주는 손길도 보기 좋고 김치까지 맛있으니 김장축제라는 말이 딱 맞네요. 크게 인상 안 찌푸리고 그다음에 되게 즐거워하면서 또 분위기에 또 좀 휩쓸려 가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견하죠.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데 같이 사니까 또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장도 잘 안 한다는데 애들 학교에서 자기가 먹을 김치를 만들면서 좀 그런 전통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3학년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안 먹을 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김장 해주고 가는 거, 먹을 김치를 그런 거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장이란 게 사실 하고 나서도 뒤처리할 일이 참 많은데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걸 우리가 먹고 그걸 또 열심히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했죠, 애들이. 애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추운데 밖에서 다 닦고 씻고 정리하고 저희를 잘 따라와 주니까 저희는 할 게 없는 거죠. 자, 이제는 진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한창 먹는 시기인데다가 오늘 힘까지 깨놨었으니 특별히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는 밥은 꿀처럼 달다는 걸 오늘 아이들은 느꼈겠죠? 오늘 하루 이렇게 고생한 덕분에 1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곧 방학을 앞둔 아이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1년 동안 곧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한 우리에게. 아, 곧 크리스마스 2020년이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돼? 아니, 그 2020년에서 어쩌고. 그러니까 2019년을 마무리한다는 거지. 마리는 이렇게 손도 이렇게 놓는 거지. 고퀄이다. 궁뎅이다. 되게 선물로 와서. 야, 근데 로드표도 궁뎅이 꼬리 있어? 꼬리 있어.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을 함께한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고요. 또 졸업을 앞둔 선배들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지만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의 감성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 참 정겹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 팬이 조금 소란스럽다 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괜히 설레는데 이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맞아요. 트리 보면 설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를 만들었는데. 얘도 꽂아보자. 근데 이거 하나 둘 손길을 더해 만들었는데 어째 조금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너무 약한데? 괜찮아. 겨울에 되면 진짜. 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 올해도 다 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 1년을 식구처럼 함께 생활한 친구, 선후배에게 마음을 담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잔디에서 맺어진 인연이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을 함께 보내서 나랑 약간 같이 놀고 생활하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까지 다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고 학교 너무 좋으니까 모두한테 감사하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학교 더 잘 좋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13기도 자기 갈 길 다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걷는 똑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은 시골의 작은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고 또 어떤 것은 포기해야 했지만 덕분에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낭만과 정이 살아있는 학교에서 보낸 행복한 청소년 시절.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아이들은 그 든든한 사랑의 기억을 자양분 삼아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찬란한 10대를 응원합니다. 나무 살리기 위해서 한 5년간 물을 계속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뿌리 내리고 이제 살기 시작했고 속세라 그럴까 인간들이 많이 사는 쪽에서 약간은 떨어져 있잖아요. 가깝지만 막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봐요. 와 이거 와 이거 이걸 와 낙지가 이거 운전이 이렇게 잡고 있어.